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가자. 우와! 전파 공주님을 납치한 오면 자객이에요! 어서 도와주자. 죽은 것 같아요. 오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전파는 어디 있는가? 생명. 대사형의 무공 실력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 걱정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이곳만 지나면 바로 은행골이에요. 왜 그래요, 상백? 상백! 미안해, 전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드디어 은행골입니다. 마물들이에요. 마을에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마물들. 잠깐! 좋은 걸 알려줄게. 활력을 이용해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이야. 활력이 활성화되면 추가 경험 여기 표시 보이지? 이 활력은 채집, 채광, 운기 조식을 통해 조금씩 충전할 수 있어. 아래 버튼 보이지? 상점에서도 충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
정신 차리시오. 내가 당신을 구해낼 것이오. 계집이 살아있어. 주변을 샅샅이 찾아. 생명의 기운이 은행골까지 영향을 끼친 것 같아. 우리끼리 별 수 있나요? 일단 마을로 들어. 벌써 와 있어요. 경비병들에게 듣자니 마을 앞 언덕에서 복면 자객들이. 그 자객들이 내가 찾던 이들이 맞는 것 같네. 혹시 그 중에 한 자객이 여자를 태우고 달아나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가 있더군. 천파가 생명의 손에 들어가면 죽는 것보다. 사부님, 저희 도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일세. 홍약사님이 어디 계시는지 제가 알아요. 홍약사님이십니까? 금창약이 필요해 찾아왔습니다. 촌장님께 얘기 들었네. 필요한 재료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네. 잠깐!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도 있잖아. 너 체질 강화는 하고 있는 거야? 영약을 먹으면 체질이 강화되거든. 체질 강화하기 전에 능력치가 얼마나. 체질 강화에도 난이도가 있어. 필요한 재료는 여기서 이 버튼을 눌러 체질을 강화해봐. 강해진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이보시게 소여, 여기 나 좀 보게. 소여, 보아하니 곰을 잡으러 가는 것 같은데. 곰들이 서식하는 곳에 우두머리 격인 흑운이란 녀석을 좀 처리해주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
임무에 대해 알려줄게. 이곳에 새로 등록된 임무를 확인해보자. 혼자가 힘들면 목표와 보상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편리하지? 임무는 포기해도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어.